가짜 사나이에 출연한 유튜버 이근 예비역 해군대위가 최근 각종 논란 속에서도 자신의 유튜브에 13,000 피트 상공에서 햄버거를 먹으며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햄버거 제조 과정을 공개하며 이것은 제가 예전에 광고했던 밀리터리 버거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전 대위는 유튜브에는 가짜 사나이에서 훈련 교관으로 활약하면서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채무 논란과 성범죄 전과 유엔 근무 경력이 허위라는 의혹 등으로 곤욕을 치렀는데요. 이에 롯데리아는 이 전 대위와 관련한 광고물을 재빨리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하며 누리꾼들은 롯데리아도 이근을 손절했다고 비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는 이근이 2015년 스카이다이빙 사고로 사망한 A씨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계속되는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시 바람이 많이 불어 지인들이 말렸지만 이근이 스카이다이빙을 강행했으며 또한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이근 대위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지금까지 배 아픈 저질이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든 말든 그냥 고소하고 무시를 했지만 이제는 하다하다 저의 스카이다이빙 동료 사망사고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 별 쓰레기를 다 봤네라고 반박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대위는 나는 당시 현장에도 없었고 A씨의 교관을 한 적도 없고 남자친구도 아니었다며 허위 사실 유포로 김씨를 2차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증거로 19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한국 스카이다이빙협회의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공문에는 스카이다이빙 사망사고 당시 이전 대위가 현장에 없었으며 이전 대위가 고인의 교육 담당 교관이 아니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앞서 제기된 논란인 이근의 유엔 근무 경력 논란에 대해서는 유튜브 채널 온가 정어 문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영어신문기자 출신 박 소장은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으로부터 이 대위가 유엔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근 대위는 유엔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이런 사실은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 소속 부대변인 에리 카네코 씨가 확인을 해주셨다며 이분이 제 이메일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대로 전달해보면 우리는 그가 유엔에서 일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소장은 하지만 규정상 구체적인 근무 기관이나 직책 등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 속에서도 유튜브 활동을 강행하고 있는 이근 대위.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당당하게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